실수전 제곱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(x)는 이렇게 1 작은 범위, 1 이상인 범위의 그 역함수에 대하여 교점 개수가 3개가 되고 교점 x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1, 1, 2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자, 우리 a가 양수일 때 되면은 지금 a가 양수면은 그 직선의 방정식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됐죠.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분화마나 이렇게 돼줘야 되잖아요.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될 거잖아요. 그래야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 교점 개수 3개를 말은 이 형태일 경우에는 y나 x를 끄었다 하면은 세 군데에서 만날 거라. 이렇게 세 군데. 됐습니까? 그리고 그것도 세 군데에서 만난다는 뜻은 이게 마이너스 1, 그죠? 그럼 이거는 f-1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, 자, 여기 1 되겠죠? 여기가 2. 그죠? 그 다음에 f1을 넣었을 때는 1이 돼야 되고, y는 x가 만나니까 f2는 2가 됩니다. 됐죠? 어쨌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이1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입하면 밑에 c 플러스 2분의 5는 1이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f2는 2 그렇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4c 플러스 5는 2가 되죠. 그 이항하면 마이너스 3, c는 마이너스 4분의 3. 자, 이 모순이 발생하죠. c가 값지 않은 이 경우는 안 되겠네. 그죠. 두 번째, a가 음수인 경우는 음수인 경우일 때는 이 그래프 자체가 그죠? 이런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1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가갖고 그 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줘야 될거 아니야. 그래 한쪽 방향으로 그죠? 감소하는 꼴이 되는 거지. 이런 한 형식이 돼야 됩니다. 됐죠?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죠? 1. 1. 자, 근데 1 넣었는데 y는 x와 만나는 그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야, 이게. 중요한 거는 y는 x와 만나는 점 하나밖에 없어. 그럼 결국은 그게 돼야 되는 거는 요1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f1은 1이 돼줘야 되는 거야. 근데 그 다음 만나는 거는 이 부분인데 여기하고 두 군데 근데 자 이때는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되는 거. 여기가 x는 2가 되겠죠. 그죠? 자, 근데 이거는 마치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런 거는 y는 x-1의 제곱일 때 자,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돼 있고 1, 1돼 있고 뭐 이제 요래갖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이게 이거의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fx라면은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y는 x를 또 꺾게 되면은 이런 느낌. 아니, 일단 억지로만 맞췄는데. 자, y는 x, 즉, 이거 파란 거는 f의 역함수라 하면은, y는 x와 만나는 것은 한 군데 있고,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. 그죠? 각자 그, 다른 곳에서 만나죠. 두 군데. 만났다면, 뭐, 예를 들면, 이거 0, 1을 만났다면은, 당연히 이게 또 대칭 관계가 성립되었고, 1, 0이 되겠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이런 느낌이니까, 자,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함수 y는 x에서 만나는 것은 여기 하나가 될 거고 f1은 1이 돼야 되고
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는 2, 뭐이고 마이너스 1, 뭐인데 자 이게 대칭을 또 이룰 거라. 1x에 대해 대칭을 이루니까 요거는 당연히 2가 되겠죠. 그래 이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겠죠. 그죠? 이런 관계가 또 성립한다는 것이지. 자 요렇게 이제 구하자는 거지. 그거 이걸 다시 그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. 이 그래프를 참조해서 이 fx가 역함수 만날 때 yx에서는 이렇게 되면 한 군데서 만나고 다른 데서 두 군데 만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이지. 요거랑 또 알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요거를 알게 된다. 이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다 구해 간 거죠. 그럼 f1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 플러스 2분의 5와 그 다음에 위에 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2 같은 경우에는 저기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. 그럼 2, 마이너스 1, 4, 시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, 일단은 2를 다 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가 되죠. 5가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죠. 4, 시, 5는 마이너스 1,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, 이다 대입하면은 2분에서 2분의 2, 그럼 A 플러스 B는 1이 되죠. 그럼 이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2B는 3이 되고, B는 2분의 3이 됩니다. B는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.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그다음에 2b는 2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c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.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.